오신 이유가 있어요. 상사셨다고. 이게 불황이 심해지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어요. 스몰 액션. 스몰 액션. 스몰 액션.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인데 오늘 보아요. 어떠니 언니? 뭔가 좀 오피스 레이디 같지 않니? 뉴스할 때 같은 느낌으로 와봤습니다. 왜냐하면요, 2023년을 맞아 새해에는 내가 좀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 특히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 딱 도움이 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사 생활, 조직 생활의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병채라고 하고요. 동양그룹과 CJ그룹, KT그룹을 거쳐서 지금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인재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는 양병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5년간 회사 생활을 저희 양병채님의 부하이자 CJ그룹에서 보통 길게 회사를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도 회사 생활 중이고 같이 이제 작가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전문가, 조직 생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되게 베스트셀러 저자시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조금 팔린 것 같고요. CJ 입사를 하셔서 쭉 작가 생활 하시면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재가 될 것인가. 네, 어떻게 함께 잘 지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 지낼 것인가. 네, 자기 혼자 인재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지낸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조직 생활과 관련해서 책을 쓰는 것도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계속 유입되고 함께 일하는 쪽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도 계속 이제 새로운 세대한테 배우고 저도 이제 알려줄 건 알려주고 계속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이 3명만 모이면 그때부터 사회생활이잖아. 오늘 이 영상은 회사 생활을 하시던 아니면 저처럼 그만둔, 두 번이나 그만둔 보시건, 자기 사업을 하시건 정치하시는 분들도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되고 관리자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모든 동네 사장님들까지 오늘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두 분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상사셨다고. 상사랑 그렇게 책을 같이 뭐 쓰고 싶진 않잖아요. 네, 처음 썼죠. 마지막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배울 점이 지금도 많고요. 좋은 상사님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인생을 닮고 싶다라는 이제 상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에 있을 땐 다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던데.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이제 자기 관리 모든 부분까지도 사실은 담고 싶어서. 아, 어른이시구나. 네. 사실은 저희 이제 큰 어른이시자 멘토시죠. 마치 제가 지난 영상에 오유경 선배님하고 영상 찍었을 때 제가 그런 선배로 소개한 것처럼 이제 회사 조직사에서 그런 선배였다. 그러면 솔직히 어떤 후배였습니까? 베스트셀러의 싹이 보였습니까? 제가 조직 생활할 때는 그때는 몰랐고, 근데 그때도 그건 알았어요. 그 전에 이미 대학교 때 책을 한 권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썼다는 건 알았는데, 그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한 20명하고 어찌 보면 살짝 경쟁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그 팀장을 했었는데, 군계 일학이었어요. 딱 20명 중에 딱. 마치 조수빈 같은가. 그렇지.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이 친구는 무조건 내 팀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룹의 인사팀으로 움직여서 이제 제 팀으로. 어떤 게 가장 달랐습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했어요. 스마트. 그리고 스마트하다는 건 그거잖아요. 똑같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상당히 한 반발자국 한 발자국 앞서가 있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어쩐지 처음 뵙는데 저를 보는 것처럼 아주 남자 조수빈.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 조수빈으로. 처음이 몇 년 전인 거예요? 2011년입니다. 2011년? 11년 전에 뵙고 10년의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023년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빈둥님들 가운데 우리 맨날 작심 3일 목표만 세우고 저거 맨날 그러거든요. 2023년에 좀 성공하는 목표를 잡는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아빠, 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돼서 뭔가를 좀 계획한 거를 제대로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어요. 스몰 액션. 스몰 액션. 스몰 액션. 그 친구가 계획을 짜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해요.
네, 계획을 막 엄청 고민해서 그리고 되게 뿌듯해요. 되게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근데 결국 그러면 그 계획이 몇 프로 달성했냐? 10% 20%도 달성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짜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계획은 러프하게 짜고 오히려 액션을 잘게 쪼개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요건 요만큼 해보고 그 다음날 조금 더 해보고. 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대하게 뭐 임원이 되겠다. 난 대표가 될 거야. 저희 신입사원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입사원들한테 제가 이제 손 들고 물어봐요. 강의하면서. 야, 너네 중에 임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신입사원 때는 한 80에서 90%가 손 들어요. 근데 딱 2년 후에 임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10%도 안 들어요. 근데 그 10%는 액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뭔가 동기들과 다른 액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먼저 액션을 해야 돼. 일단 액션이 더 중요해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게 특히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게 불황이 되게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불황이 심해지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표는 무조건 도전적이어야 돼요. 설령 나중에 연말에 가서 아니면 내가 정한 그 시점에 가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를 일단 만만하게 세우는 순간 그건 이미 목표로서의 가치를 잃는 거예요. 목표는 무조건 도전적으로. 스몰 액션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제가 이제 두 분이 쓰신 책을 읽어보니까 명확한 가이드를 내리고 거기에 완벽하게 몰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팀장 바로 당신의 조건이긴 한데 저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도 가이드를 내가 스스로 팀장과 팀원의 역할을 부여해서 내릴 수 있는 건가 이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그 1인 비즈니스를 하든 결국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이 책은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주인공이 팀장이긴 하지만 그 팀장의 이해관계자는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또 동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1인 기업을 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와 밸류체인으로 엮인 사람들 뭐 편집을 해주고 또 뭐 기획을 하고 뭐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그분들도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를 잡아야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인데 그걸 조금 더 조직적으로 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가정생활에서도 제가 아이가 셋인데 여기 뒤에 여러분 잘 욕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가 셋인데 아이는 쉽게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제 부하직원들인 거죠. 그쵸? 제 부하직원들을 어떻게 이들과 잘 소통하느냐.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집에서 그대로 실천하거든요. 원활하게 잘 소통하고 아이들과 신뢰 쌓이는 사람 아마 제가 그런 지수를 따진다면 대한민국 0.1% 3자 대면에서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저의 머리를 띵하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관리자하고 리더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어떤 걸까요? 사실은 예전엔 팀장의 역할이 리더십에 굉장히 중점되어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이제 꿈을 의지시키고 꿈을 만들어내고 방향을 이뤄내도록 내가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라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역할이 하나 있는 반면 관리자의 역할도 따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엇나가지 않게 내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정확히 목표의 일정을 알려주고 일정을 달성한 날짜를 알려주고 우리 팀의 규칙을 정하고 이런 규칙이 정할 수 있게 엇나가는 반칙을 하는 사람들 잡아주고 사실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면 국가가 강력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팀장과 좋은 리더가 강한 리더십을 가진 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자전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리더가 리더십과 매니지먼트 이 관리 역량을 같이 갖고 있어야지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인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외발 자전거예요. 그렇죠. 외발 자전거도 갈 수는 있어요. 서커스죠. 그렇죠. 서커스죠. 직장생활에서 원하는 거는 서커스인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내려가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관련된 역량과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역량을 같이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자기 경영이라든지 정치인들도 꼭 읽어봐서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 이 말이 관리자는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지를 확인하지만 리더는 기차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확인한다. 리더십이 없는 매니지먼트는 평범한 팀을 만들고 매니지먼트가 없는 리더십은 재앙을 만든다. 제가 지금 상황하고 딱 연결시켜 드릴까요? 러시아, 푸틴, 리더십 엄청나잖아요. 카리스메릭.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뭐 완전 러시아 내에서는 존경받는 리더예요.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최근까지만 해도 뭐 80몇 퍼센트, 90몇 퍼센트 지지를 받는 리더면 엄청난 리더십을 갖춘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지금 재앙을 만들었잖아요. 왜?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무기 체계는 어떤지, 군사들, 장교들 교육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승산을 따져본 후에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밑에 애들이 알아서 했겠지. 나는 인사이트만 주고 방향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전쟁 하는 방향으로 간다. 방향이 잘못되니까. 반대로 리더십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퀀텀 점프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계속 거기서 평타 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도 그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하면 그냥 평타는 칠 수 있는. 수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수동적인. 조직. 네.